오늘 점심에 소개팅 잡았는데 여자분이 안 나오셨다. 수요일까지 휴가인데 혼자. 아, 타샤님 24개월 구독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올 한 해를 착하게 보낸 김도에게 많은 구독과 도네를 선물해주마. 대신 머리카락은 내가 가져간다. 내 모근도 멸망했는데 지구라고 멸망 안 하겠냐. 아, 검은 콩 검은 깨 다시마 갈아 먹어야지. 식판 올해 그는 어땠는가? 점점 노잼이 되어가는 김도. 꿀잼 과거 김도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? 뭐? 김도랜드? 본격 장로님 에쿠스 타는 방송. 걔야? 무서우네. 아니 저 딸랑이를 저 거실로 집어 던졌는데 그걸 가지고 돌아왔어. 한번 더 해볼까? 자, 커비. 생각해보니까 커비가 할리우드 액션 취향께 자신과 놀아줄 시간을 만들기 위한 큰 그림 아니었을까? 씨, 개빨라 씨. 이제 모르겠지? 기다려보자. 캣메이즈라고 고양이용 미로 있는데 그거에 던져두면 그 안에서 헤매면서 힘 빠져서 덜 괴롭히지 않을까? 왜 이러는 걸까요? 왜 저러는 걸까요? 이제 슬슬 저걸 물고 올 때가 됐는데. 오, 오. 발광한 공료. 누웠어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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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무슨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고양이한테 이렇게 하면은 흥분 안 하는데 뻐큐를 하면은 되게 화내면서 달려든다 그러더라고. 근데 커비는 안 그러네. 아, 손가락이면 달려들어? 무조건? 저래 날뛰니까 모니터 앞에 올라오지 말라고 층 깔린 판 깔아뒀구나. 아, 이거 플라스틱이에요? 끝이 뭉툭해. 그냥 이제 올라오기 귀찮게 만드는 것 뿐이야. 근데 이제 이거에도 면역 생겨가지고 막 올라와요.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플라스틱 이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물어뜯고 있어. 이 위 올라가서 막 다녀 이제. 이게 원래 고양이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근데 이제 효과가 없어. 이제 막 올라와 그냥. 왜? 먹으려고 그러죠? 맛있냐? 이쑤시개 됐잖아.